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국산 자존심, 네, 국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바로 제네시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내구성, 공간성, 옵션, 승차감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잘 만든 차량이고 정말 현대에서 실수로 너무나도 잘 만든 차량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살짝의 드레스업과 흔치 않은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유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 1370만원. 스펙한테 설명드리면 2014년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54,000km,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제네시스 DH330AWD 모던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다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또 실내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 거예요. 정말 이쁘게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이 G80 스포츠 범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앞면부에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또 입체감 있는 이런 그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라이트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도 확실히 블랙 컬러다운 이 중후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을 보시면 옆에 휠은 순정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 살짝의 장기스는 조금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앞에 타이어 대략적으로 40% 정도 반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면부 쭉 보시면 확실히 DH 차량도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대형 세단답게 널찍한 긴 차체를 자랑하면서 균형감 있는 모습, 거기에 또 지금 보시다시피 유리처럼 반짝거리는 이 외관 컨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틴팅 컨디션도 쉽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과 뒷타이어는 너무 좀 아쉽네요. 네, 뒷타이어는 좀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왔습니다.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뒤에도 깔끔하죠. 야간에 봤을 때 정말 멋스럽고 그 다음에 G80 거기에 또 3.3T 네, H트랙 이렇게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 G80은 바꿔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요 차량 당연히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 네, 트렁크 공간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저희 국산차 하면 떠오르는 게 공간성인데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널찍합니다. 널찍한 공간성과 청결도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진짜 관리도 너무 잘 돼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 면에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즐길 수 있는 최강 국산 준대형 세단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시트, 베이지 시트 이게 또 찾기 정말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가격대에서 이런 베이지 시트 컨디션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구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이 베이지 시트를 얼마만큼 관리하는지 느껴집니다. 정말 관리 잘 돼 있고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컨디션 면에서는 내구성 좋기로도 소문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네,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요. 1층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손대탄 흔적도 많이 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왼쪽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예, 연료만 부족하다라고 뜨고 있고요. 실키로수 154,828km,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 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또 요 디스플레이 창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당연히 터치식으로 적용되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 또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과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요 차량
키도 두 개예요. 스페어 키까지 두 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자리 공간 컨디션 너무 좋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널찍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시트 컨디션 와 너무 좋네요. 이 화사한 베이지 시트 거기에 2열은 제가 봤을 때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사용한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지는 2열 시트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좋고 뒷자리에도 이제 여기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예,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고 오디오 기능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조거 버튼까지 모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엔진 떨림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우면서 출력감 거기에 이 만족도 면에서 운전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여주는 차량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한 스펙 가격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4천 킬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급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제네시스 DH330 AWD 모던 등급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살짝의 드레스업과 실내에는 화사한 관리 잘 된 베이지스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000만원 초반대 137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차량도 전국 착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인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들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